10월 19일 새벽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남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로 27절에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자리든지 보고 들어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그들을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서 하더라.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과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잘 있는지 살롬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어지는 볼수 있습니다. 편안한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이미 평안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보러 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복선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데 평안을 보고 오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느끼고 있는 영적인 어떤 문제의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의식이란 그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죠. 가정을 들보르지 않고 평안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야곱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당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 가정이 평안한가, 영적으로 평안한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평안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거다? 영적인 바로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에게는 약간 가정에 대한 영적인 평안함, 능력이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면 요셉입니다. 야곱이 신문을 보내니까요, 순종해요. 갑니다. 처음엔 세겜으로 갑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물었죠. 우리 형들이 어디 간다. 도단이 간다. 도단으로 갑니다. 상당한 먼 거리라고 할수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말에 굉장히 순종하는 귀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단으로 가는 과정 속에 분명한 것은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뭐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피할 길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형들입니다.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겁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그를 어떻게 골탕 먹이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목숨을 빼앗았죠 합니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얘기하자 루벤이 나서서 말립니다. 루벤이 나서서 우리가 그 형제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라고 얘기한다는 건 루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루벤을 사용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구원자를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땅 속에 살아갈 때 누군가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있다면 형들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이기심과 시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단들이 다 절한다. 11면들과 해와 달들이 나에게 절한다라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시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되어야 될 가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야 될그 가정. 어떤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그 가정에 평안함이 없다면 회복되어야 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심과 이기심이 많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회복되어야 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배려가 없다고 한다면 회복될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쉽게 여긴다고 한다면 회복되어야 될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 가정으로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가족이지만 가족 구성원에 서로 뭘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샬롬을 강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손 안에서 다 자라게 되어지면, 그러나 장성하게 되어지면 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각자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나가서 다 독립한 하나의 가정으로 또한 인격체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냐, 평안을 빌어주고, 그렇게 헤어진다 할지라도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요, 회복되어 그 가정을 우리가 꾸려가기 전에 보면 너무나도 큰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이건 어느 경계도 해당되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남이 그렇지 못하다면 좀더 챙겨볼 수 있고, 숨겨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딱 적용시킬 것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해도 요셉이 물론 반항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반항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어떻든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회복될 가정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때때로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자가 되어줘서 우리 성도들을 피난처가 되어줘서 피난할 수 있게 넉넉하게 아버지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예담제가 목사님과 예담장은 도서관을 지켜주시옵소서. 윤수일 목사와 이재성 사모님 예찬이 예지의 예운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